예, 이번 시간에는 88조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산 이제 들어가죠, 그죠? 자산. 자산에는 딱 공부할 게 뭐라 했죠?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잖아, 그죠? 현해주, 외상권. 예,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현해주 외상권이다. 예, 그런데 요 이제 금융자산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금융자산이거든요. 이건 이제 비금융자산. 그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받을 권리. 내가 현금을 받을 권리,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말을 가다듬으면은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이런 표현합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받을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현금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팔면 현금이죠? 요것도 현금 받을 수 있잖아. 외상값도. 뭐 이건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죠? 받을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비금융 자산, 건물도 마찬가지. 여기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금에서 이걸 첫째 빼야죠. 그죠? 현금. 현금에서는 요딱 하나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걸한 군데 모으는 거죠. 그죠? 왜? 편의상. 그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편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다.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 현금이 들어가서 현금과 유사한 거. 같이 묶은 거죠, 그죠? 그럼 과거에는 이거 현금 등가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뭔지를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거기에 9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필요한 부분은 그래야 그게 공부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 예. 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 말해볼게요. 통화, 현금을 말합니다.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이걸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이라 합니다. 이걸 다 넣어주죠, 그죠? 예. 이 통화라는 거는 이제 현금을 말합니다. 주화나 지폐. 그러면 통화 대용 정권이죠, 그죠? 이 부분. 통화,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죠?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정권. 가장 대표가 뭘까요? 그죠? 수표. 아, 이게 수표가 있구나. 수표가 있다. 수표, 이런 거. 예. 수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은행에 가져가면 돈찰수 있잖아. 그죠? 그래, 수표. 뭐, 가계 수표. 예행자 수표, 예, 이런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라든가. 이런 수표는 모두 현금 처리하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예행자 수표, 송금 수표. 그것도 다 수표로 떨어지죠. 그죠? 현금 처리한다. 다음에 우편한 증서 있죠. 우편한, 뭐, 전신한, 환. 요즘은 잘안 씁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는 잘안 쓰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기업의 기준이 아니고 그전 세계 한 150개국 나라들이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선진국 대열이죠. 그렇지만은 후진국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있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전부 다쓸수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걸 거의 사용 안 하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 많이 사용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왜그 우리가 돈 보낼 때
우체국 가서 이제 현금이래 바꿔가지고 환급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도 사용하는 나라도 있죠. 후진국은. 예. 그래서 그 나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나라 사용 안 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환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기된 공사재 이자표다, 그죠? 만기된 어미나 만기된 공채나 사채 이자표, 만기된 거. 이것도 현금화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다. 아,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현금 배당 받겠죠, 그죠? 그 배당금 받아가라 하는 통지서입니다. 예. 아, 이런 거 등등.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람 출급 어미라든가 뭐 대체적인 환급 정서라든가 국세 환급 통지서라든가 등등 있는데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수표, 환, 만기된 어음, 만기된 공사재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통화대용증권에 들어가면서 현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은 당좌이금과 보통이금입니다. 그죠? 이거는 당좌이금과 보통이금 언제든지 살 수 있죠. 그죠? 이 특징이 당좌이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통장을 사용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통이금은 다 아시는 거죠. 예. 당좌이금은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좌에 수표를 발행합니다. 은행 예금 해놓고 나면은 은행에서 수표책을 주죠. 20년 묶음 수표책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 사고 그걸 끊어주는 거죠. 그죠? 수표를 발행 지급하다 하는 건데 정말에서 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요 예금도 현금에 포함시키자 이겁니다. 왜?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나오죠.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 나왔습니다. 요거는 3개월 내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3개월 내에. 그래서 요거는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다. 석 달 내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산일이 아닙니다. 예, 그 취득일로부터. 예. 12월 말로부터 3개월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정을 했을 때 그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은행 예금에 했을 때 예금을 내가 들어갔다면 오늘 예금했다면 오늘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그걸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 말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다. 그죠? 그게 뭐가 있나 이라면은 환매 채권, 뭐 상환 우선주, 기타 예금, 아, 이런 게 예, 환매채 되돌려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환매채권이라든가 뭐 상환 우선주, 기타 예금 등등,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예, 이거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이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암기하시라는 이야기 아니고 좀 자주 보세요. 그러면 시험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그 잠깐 그 뒤에 보면 92쪽을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이런 식입니다. 92쪽에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1번 만기된 받으름, 아이고 현금 맞네, 만기됐으니까 그죠? 만기. 송금 수표, 수표도 넣었다, 그죠? 이것도 현금이다. 85만원. 예. 부도 수표, 아니죠. 수표라도, 부도 수표는 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부도 수표는 제외다. 알겠죠? 부도 났는데 이걸 갖다가 현금하면 안 되죠, 그죠? 부도 수표는 제외다. 배당금 현수증, 여기 있죠, 그죠? 요. 예. 현금 25만원입니다. 여행자 수표, 맞죠, 그죠? 현금. 선일자 수표, 이것도 제외. 선일자, 예, 수표. 일자, 선, 먼저 발행하는 거죠, 그죠?
먼저 발행하는 수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수표를 발행하는데 수표는 발행일과 동시에 돈을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요 수표의 만기를 1월 30일로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2월 1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요래 발행하는 수표.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를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 합니다. 그니 이날 돼서 돈 주겠단 말이잖아. 그 이제 서로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연기했다 해서 연수표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선일자 또는 연수표. 그 이 발행 날짜를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전에 먼저 발행했다 해서 선일자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날 되면은 돈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죠? 돈 지급일이죠. 만기일이죠.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음으로 처리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써서 받으면은 받으름, 지급하면은 지급은 우리가 음으로 처리합니다. 채권으로. 예. 그래서 현금이 아니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아, 요거 두 개. 부도 수표도 현금이 아니고 선일자 수표도 현금이 아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에 타임 발행 수표, 현금이다, 그죠? 이렇게. 타임 발행 약속 어음은 아니죠. 어음은, 이건 현금 처리하면 안 되겠다, 그죠? 받으름을 처리하는 겁니다. 급료 가불증 현금 아니죠. 가계 수표, 현금이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걸 합산해야 되죠.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 합산을 암기가 안 되면 이제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이제 계산하실 때 이걸 5000 다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4개까지 여러 빼서 없애버리고, 그죠? 그냥 이렇게 50, 85, 25, 20, 40, 30 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럼 얼마죠? 250 나오겠네. 예. 뒤에 맞춰주면 되잖아. 25 하고 나서,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 정답이 찾아면 됩니다. 시험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 더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재 잠깐 뒤로 한번 가볼게요. 114쪽 한번 보세요. 예, 그 가면은, 예, 2번 한번 보세요. 2번. 결산을 위하여 금고를 실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자산으로 표시할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기업 통화, 이거 현금 맞네, 그죠? 1, 2, 5, 3. 우표, 아니죠? 제외, 이거 통신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타임 발행 수표, 이거 현금 맞네, 그죠? 송금한, 현금 맞죠? 타임 발행 약속, 어음이니까 받으름 처리해야 되겠죠? 배당금 통지서, 현금 맞다, 그죠? 주식에서 천만,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수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 수표는 뭐죠? 당좌예금이잖아, 그죠? 요 현금 맞네. 80만 원. 직원의 급료 과불증은 아니죠. 제외. 만기가 되는 도래했다 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이것도 현금 맞다, 그죠? 15만 원. 예, 요거 더하면 되죠. 이게 이제 암산이 안 되는 분, 암산이 대부분 안 되죠. 그럼 계산기를 하시면 되잖아. 계산기 아시겠죠? 하실 때도 요거 딱 보면 요 동그라미 세 개나 빼버리세요. 예. 1, 2, 5, 4, 3, 0, 5를 해서 계산기를 해서 금액 얼마 지금만 되죠. 아시겠죠? 자, 하나 더 3번 문제도 보세요. 결산 시 한국채권 국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정하였을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의 기말잔액 은 얼마고 묻습니다. 자, 통화. 아, 이건 현금이다, 그죠? 예, 713800. 수입인지는 아니죠? 제외, 그죠? 배당금 영수증 현금 맞죠? 1512. 예. 가불증 현금 아니죠, 그죠? 거래처 발행 가계 수표 현금 맞네, 그죠? 378. 소현금, 당연히 현금이죠. 소현금, 금액이 적다는 말이죠. 현금입니다. 현금. 예, 전도금을 말하죠. 현금. 타임 발행 약속은 음은 아니죠. 제외. 예, 이거 더하면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암산 안 되잖아요. 계산기로 해야 되죠.
이걸 예, 팔 공고하고 이것을 뭐 오르락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산기를 하세요. 예, 자꾸 연습하셔야 되죠. 그죠? 다 하면 되니까. 좀 모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럼 먼저 현금 및 현자산은 얼마고 묻네. 그죠? 지폐와 주화는 현금 맞죠? 서울에서 발행 수표다. 예.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우표 아니죠. 제외. 양도성 예금 정서인데 만기가 8월 1일입니다. 오늘은 언제죠? 1년도 월말이 연말이잖아. 그죠? 이건 3개월 넘었죠. 제외. 수익 증권입니다. 자, 보세요. 취득일이 1년도 11월 달이고 만기가 2년도 1월 달이네. 그죠? 자, 3개월 되는지 보세요. 12월, 1월, 3개월 안에 들어가네. 그죠? 예. 그러면 현금이 되겠다. 현금. 대한, 발행한, 타인이 발행한, 엄. 엄은 받을 엄이죠. 그죠? 예, 이건 아니다. 제외. 요거만 현금이네. 이렇게. 예. 자, 우리가 몇 문제 풀어봤죠? 그래서 회계원리 공부는 시작부터 문제풀이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장하고 계산기를 준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다른 과목 이제 말하면은 뭐 민법이나 시설 이쪽은 이론 공부하고 또 문제풀이 따로 하고 해야 되지만은 회계원리는 바로 시작부터 해서 계산 문제, 시험이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걸 접해봐야 되죠. 이거 따로, 나중에 이거 따로 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과정은 좀 독특합니다. 공부 방법이. 그래서 제가 연습장하고 계산기를 준비하시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뭐 합니까? 문제풀이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 풀어야 되죠. 이거 풀어보고 풀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아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재가 앞부분에서 문제 푸는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문제도 풀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 풀었던 문제는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예, 이래서 완전 내 걸로 이제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이건 이해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자산 이건 알았다. 됐고, 그죠? 이제 두 번째. 예금 나왔죠. 예금. 요겁니다. 예. 예금에서는 우리가 예금, 이렇게 예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 하거든요. 이제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해야 되니까 요구불 예금이다. 그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이제 저축성 예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죠. 이걸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이런 건 그냥 한번 틀어놓으세요. 그냥 요구불 예금이다. 뭐 저축성 예금이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이거 요구부 예금이라고, 이거는 이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이런 거다. 이거는 뭘 처리했죠? 그렇죠. 현금 및 현금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거,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거, 요거는 만기가, 이거는 요 날이 아닙니다. 결산일로부터, 오늘이 결산일이죠. 그죠?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거와 1년 후에 도래하는 걸 구분해버립니다. 1년 내에 도래하면 단기 금융자산이라 하고 1년 후라면 장기 금융자산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하면 되죠. 이거는 별거 아니죠. 그죠? 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뭘 처리한다? 현금 및 현금자산을 처리한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 특히 여기서 요거죠. 당좌예금 수표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좌예금 여기에 대한 예금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여기서 시험에 나오죠. 예금이라면은 요 예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죠. 내가 돈 100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했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 장부에도 은행 예금했다. 100원 적어 놨을 거고 은행에도 내 앞으로 100원 되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은행 예금하고 나서 수표를 이제 가져가서 거래처에 갔습니다. 거래처에 가서 30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사고 수표를 발행 지급했죠. 그럼
나는 장부에서 이제 30은 돈 나갔다고 보고 딱 빼줘. 수표 지급했으니까. 그러면은 내 장부에는 지금 70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거래처 그 주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다. 그날까지. 뭐 전세갈 수 있잖아. 그럼 은행에 보니까, 돈이 100원 남아있더라. 이게 틀리잖아. 그죠? 그렇죠. 내가 수표를 발행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뭐 바빠서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이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게 금액이 달라져 버리잖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얼마가 정확한 금액인지 그 정확한 잔을 알아야 수표를 그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죠.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 발행하면 부도나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 알겠죠? 그걸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이라 이랍니다. 은행 계정 조정이라 하고 그때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은행 계정 조정표다. 요거. 자, 은행 계정 조정표는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무슨 예금에 대해서 한다? 그렇죠.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다른 예금은 안 합니다. 다른 예금은 우리 장부하고 은행하고 항상 일치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요 수표를 사용하는 당좌예금에 대해서만 한다. 알겠죠? 요 당좌예금인데,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우리 회사 가죠, 그죠? 나. 언제 할까요? 결산 시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까요? 그렇죠? 수시로. 예,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죠. 예. 은행 조정표다, 그죠? 그래서, 은행 조정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와 은행의 요 금액이 서로 틀릴 때, 그죠? 금액이 틀릴 때 조정하는 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 한 가지 이유가 있잖아, 그죠? 둘 중에 한쪽에서는 기장되고 한쪽에는 안 돼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쪽은 장부에 기장을 했는데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가끔 뭐 오기 할 수는 있겠죠. 뭐 54만원, 45만원 적었다든가. 그죠? 자, 그래서 그럼 회사에는 한쪽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회사에는 입금 처리되어 있는데 은행은 입금이 안 되어 있거나, 그죠? 반대로 은행은 입금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입금이 안 되어 있거나, 또 회사는 출금이 됐는데 은행에 출금이 안 되어 있거나, 은행은 출금이 됐는데 회사가 출금이 안 되어 있거나, 그리고 오기 있죠. 오기 생기면 정지한, 오류 정지한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은행에 입금이 입금하고 출금이잖아. 그죠?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에는 입금되어 있는데 은행에 입금 안 되어 있다. 자, 우리가 만약에 1월 5일 날 오후 4시에 은행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3시 반에 마감하지만 은행 뒷문을 들어가면 4시까지 받아주겠죠. 그죠? 나는 100원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요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돈은 입금 받아주지만 날짜를 그 다음날 해버립니다. 1월 6일로 입금 해놓죠. 그러면은 1월 5일 현재는 나와 은행이 서로 다르겠죠. 금액, 잔액이. 이런 경우에 생긴다. 그래서, 아, 나는 입금했는데 은행이 미입금되어 있다. 그죠? 아, 요거는 미에이. 에이비 안 되어 있는 거. 그죠? 예. 또 이런 거 어떤 게 될까요? 은행은 입금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처리 안 했다. 온라인 송금 있잖아. 그죠? 거래처에서 은행에다가 입금시켰는데 나는 통지를 못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벌써 뭐 우리 휴대폰에다가 딱 뜨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주 발달해서.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이거 안 됐잖아. 그죠? 어떤 통지를 받거나 은행 가서 이제 잔에 통지를 찍어봐야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 이제 온라인. 그죠? 예, 송금 있죠. 이런 거죠. 거래처 송금했는 거. 이건 뭐 있을까요? 우리는 출금했는데 은행 출금 안 돼 있다. 아까 제가 예 들은 거잖아.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수표 소지인이 아직 은행에서 찾아 안 갔다. 그죠? 민출이죠. 발행 수표. 기 발행했는데
발행수표, 발행수표 미인출. 우리 발행했는데 그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가는 경우다. 그죠?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출금되어 있는데 우리는 출금 안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이런 이제 은행 계정을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수수료 받겠죠? 수수료. 수수료는 딱 때가 되면 은행에서 떼버립니다. 우리 회사도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통지를 못 받았다. 우리는 출금 처리 안 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수수료 막 이런 거다. 그죠? 은행에서 바로 빼버리죠. 이거는 틀린 기준이에요. 회사도 은행도 잘못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은행과 우리 회사가 서로 장부상에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요걸 조정하는 표를 은행 계정 조정 표로 하고 우리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잔액이 얼마고 정확한 잔액이 얼마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어떤 걸 하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97쪽에 한 거입니다. 네. 기본예제 6번 한번 보세요. 예금 잔액을 산출해라. 정확한 거. 예, 보니까, 당점의 예금. 저, 우리가 뭐, 당점 해도 되고, 저는 회사를 할게요. 우리 회사 83만 원이고, 은행은 84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자료 두 번째 보니까, 불일치 원인 나오죠. 1번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합수표 4만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됐다. 우리는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안 돼 있죠. 우리는 여기에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 입금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쪽에 해줘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는 입금했는데 은행에 입금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빼는 게 아니고 안 돼 있는 쪽에 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플러스 주면 됩니다. 은행에다가 4만 원 이렇게. 두 번째. 매입처 발행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표를 거래처에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이 돈 안 찾아갔다 이 말이죠. 은행에서 안 찾아갔으니까 우리는 이미 뺐죠. 그 은행도 빼 줘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만 원. 3번. 당점이 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던, 추심 부탁했던 약소금 5만 원이 추심이 완료되었다. 받았다, 이 말이죠. 당좌예금 되었으나 당점의 통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죠. 뭐 통지 몰랐다, 그죠?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겠다. 5만 원.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 당좌예금 하였으나 격리사원의 수수료 20만 원 기장했다. 이건 누가? 우리 회사 잘못했죠, 그죠? 20만 원 예금했는데 우리 직원이 22만 원 기장했으니까 많이 기장했다. 빼야 되겠다. 그죠? 2만 원. 그래서 자 보니까 우리 조정부 잔액 한번 보세요. 더하면 얼마 나오죠? 86만 원이다. 여기도 어 갔네. 그 정확한 조정부 잔액 얼마냐 물으면 86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항상 같아야 되겠죠. 이거는 틀렸으니까 이거 한 거고 이거 항상 같아집니다. 그럼 물어볼 때 여기에 말하면 조정 후죠. 그죠? 조정 후 잔액이고 이건 조정 전이죠. 조정 후는 어느 문화 똑같잖아. 그죠? 그런데 조정 전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 물어보는 것이 요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회사채 잔액 얼마냐. 그럼 여기 같다는 그죠? 요 같다는 전제하에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주어지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 은행 계정 조정표도 하나 아시고 예,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한번 예, 이해 좀 더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보세요. 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 대부분 기출 문제들입니다. 주로 이제 주택 관리사 시험 문제를 수록했고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이제 감정 평가사 우리보다 약간 수준 떨어지는 게 세무지 공무원 시험이죠. 그죠? 뭐 거기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주택관리사 위주로 시험에 기출 문제들을 수록했고 그 위에 조금 더 감정평가사 문제도 있고 예, 아래 그 세무지 공무원 시험도 있다 하는 걸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117쪽에 6번 문제. 자, 문제가 딱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보고
딱 준비를 하세요. 풀어보시다가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세요. 회사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수집했다. 회사 측 수정 후 당사자에게 얼마고 묻네, 그죠? 그러면 일단은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회사 장부 상금이 250만 원인데 이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조정 후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조정 후. 이거는 갖다 줘야 되겠죠? 은행은 안 주겠네. 그럼 두 번째, 기발행 미지급 수표 우리가 발행했는데 지급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 마이너스죠. 은행 측 미기입에, 은행 측에 기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은행에다 뿌려서 해야 되죠. 그죠? 예. 당좌 차월의 이자, 당좌 차월 하는 거는 우리가 당좌 거래 하다가, 예, 마이너스 통장이 있죠. 그하고 똑같습니다. 돈 빌린 겁니다. 은행에. 이거 당좌 차월을 하는 겁니다. 차월 이자. 차입금하고 똑같은 거죠. 이자. 줘야 되죠. 그럼 요거는 회사 측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서 빼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물었으니까 빼면 되겠네. 정답 얼마? 242만 원. 만 요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요거 물어본다면 여기 242만 원 같잖아. 그죠? 여기서 반도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빼고 더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빼고 더해야죠. 여기서 빼고 더하고 답이 나옵니다. 조정 전 잔액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